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셋째 주 뉴스입니다. 지난 4월 시작된 행정관합 잔디광장 공사. 공사 기간 중 설치된 높은 가림막은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하구들의 손길이 더해져 삭막했던 공사 현장이 예술적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임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학교 행정관합 잔디광장 공사장에서 8월 말부터 야외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SUB 뉴스에서는 잔디광장 공사로 인한 캠퍼스 환경 변화에 관해 보도하며 소음 문제에 대한 본부의 대응을 물은 바 있습니다. 당시 본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8m 높이의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덕분에 소음 문제는 일부 해결됐지만 일각에서는 높은 가림막이 시야를 차단하고 캠퍼스 경관을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된 지 4개월 만에 가림막이 야외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이른바 잔디광장 아트월 전시, 삭막했던 8m 가림막을 꾸민 것은 학생들의 작품이었습니다.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대학본부 학생지원과에서 우리 학교 제 휴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작품들을 공모했었는데요. 이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 15개로 전시가 꾸려졌습니다. 조금의 틈도 없이 시야를 차단하는 그 거대한 가설 울타리에 예쁜 무언가를 부착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였고 그 예쁜 무언가는 학생의 자율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상은 공사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예술적 창의 역량을 증진하겠다는 공모전 목적으로 구체화되어 아트월 기획이 진행되었습니다. 학생지원과 측에서는 대상을 받은 공과대학 풍산학우의 작품을 비롯해 절반 정도의 당선작이 미술대학이 아닌 단과대학생들의 작품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을 통해 다양한 전공자들의 관점에서 우리 학교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잔디광장 아트월 전시는 내년 5월 가림막이 철거되기 전까지 누구든 주변을 지나가다가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작품을 감상하고 있던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걸었던 사람들의 눈길을 다시 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다양한 학우들이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뭔가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또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잔디광장 공사가 시작된 후 학생들이 겪는 불편함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공사로 인해 삭막해졌던 공간을 다름 아닌 학생 작품으로 채웠다는 점은 의미 있어 보입니다. 대면 수업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인 지금 한 번쯤 전시장에 들러 우리 학교에 대한 다른 학우들의 생각을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SUB 뉴스 임희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일 본부는 대면 수업 확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대면 수업 확대에 대비해 우리 학교는 다양한 코로나 대응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2일 우리 학교 본부는 2021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 계획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대학의 교육 및 연구 기능 정상화를 위해 10월부터 대면 수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학교는 확대된 대면 수업 속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정희 수리과학부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 사용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해당 앱은 4세대 동영암호 기술을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개인정보의 노출 없이 확진자 동선과 본인 동선 비교가 가능합니다. 지난 16일에는 학생들이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학내 공간을 이용하도록 교내 밀집도 확인 앱을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학생들이 식당, 강의실 등의 장소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를 반영해 공간의 밀집도 수준이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해당 앱은 코로나 감염 후속 조치에도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학교 식당에서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 좌석의 QR코드를 확인해 주변 밀접 접촉자들부터 우선 조치하게 됩니다. 지난달 마이스누 앱에서의 시험 가동을 거쳤고 이달부터는 정식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학교는 이번 학기 신속 PCR 검사를 위한 검사센터의 개수를 기존 두 곳에서 세 곳으로 확대했습니다. 대면 수업 전환 시에도 검사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학교 검사센터의 신속 PCR 검사는 외부 진단 시설로 검체를 이동하지 않고 채취부터 진단까지 현장에서 처리하기에 2시간 이내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방역당국이 검사의 기준으로 삼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방식이 결과 도출까지 6, 8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 학교 검사 방식이 신속성에서 우세를 보이는 겁니다. 우선 줄도 굉장히 짧았고 결과가 2시간 이내 나오는 게 제일 좋았어요.
우선 수업 시작 전에 받으면 끝나고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대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 확산은 잘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편 검사의 정확성, 즉 민감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8월 학교 측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습니다. 당국의 일상회복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대면 수업을 확대하겠다는 학교 지침에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앱 개발, 순서 검사 능력 향상 등 구성원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캠퍼스도 비로소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SBS 정은입니다. 10월 셋째 주 단신입니다. 우리 학교 보건진료소에서 202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관악 캠퍼스는 이달 12일부터 26일, 연건 캠퍼스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보건진료소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생활협동조합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임금 체계를 개편할 것, 정해급식비를 신설 및 지급할 것, 명절 휴가비를 인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14회 중앙도서관 작은 전시회 장자 기대어 논일다가 개최됩니다. 해당 전시는 2021년 예술주간을 맞이해 열리는 것으로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중앙도서관 관정관 1층 관정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본 전시는 별도의 예약 없이 관람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10월 셋째 주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하고 여러분, 고맙습니다.